장범준 씨. 아, 예. 장범준 씨. 장범준 씨는 실제로 박명수 씨하고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람이 좋아요. 아, 이걸 못 믿겠어, 내가? 사람을 많이 못 믿겠어. 이게 진짜. 아니, 이제, 저, 범준 군이 진짜 순수하고, 예, 너무 착해요. 정말. 아니, 근데 저기. 아니, 순수하진 않아요. 아, 순수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아,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여자 미쳐가지고. 예. 미쳐가지고, 결혼하네.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네. 결혼은 더럽고. 사랑해, 미쳐가지고. 자기 여자 미쳐가지고, 홍대에서 웃는 형수 잡으면서. 하지만. 하야, 빨리 와서 니네 형수 잡아라. 달려가서. 수민 형수 괜찮아요. 하야. 시작할래? 시작할래? 힘들 없어.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내겠어? 끝을 봅시다. 그만해. 아, 우리 저, 무도를 좀 그, 우리 성우님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엄청 팬이에요. 아, 뭐라고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송 나온 거 좀 장범준 씨 보고. 유재석 선배님이랑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네. 내가 좀 잠깐 나갔다 오세요. 자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전 나가면 멈춰요. 이걸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센치하게 하네요. 아니, 아니, 그, 네. 장범준 씨가 네. 사실 그 섭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앨범 홍보하러 왔다. 네. 뭐, 오늘 앨범 나왔다고. 그래서 들으러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야, 이게 사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 솔직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요즘 트렌드가 다 하는 추세여가지고. 정조희 씨 뭐 하신 얘기야?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안 돼요? 아, 우주포가 하지 안 하면 어떡해. 우주포만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주포가 터져야 되는데 우주포가 터졌어. 웃음보가 터져도 모자랄 수 있게. 자, 우리 저, 무한뉴스 긴급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유천혁 씨가 웃음보가 터져 있으시게 우주보가 오줌보가.